안녕하세요. 컴스트리존입니다. 일부 제품만 가지고 계신다고 저희한테 이제 조립하고 포맷을 부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있을 건다 있죠. 문제는 케이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보급형 케이스로 이렇게 제공을 해 드렸고요. 내부를 먼저 보고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할지 이제 순서를 정해야겠죠. 가장 먼저 파워 서플라이를 먼저 단단하게 고정을 했고요. 메인보드부터 이제 장착을 조립을 시작을 해요. CPU 쿨러는 정품으로 다시 사용하시기로 하셨고요. 그다음에 메모리만 장착을 하고 이대로 케이스에 단단하게 고정을 해주면 돼요. 전장장치와 그래픽 카드까지 장착을 해주고 이제 케이블만 정리를 해주면 간단하게 끝났는데요. 전원을 켜봤더니 잘 켜지고 이렇게 화면도 나오더라고요. 이제 F1 키를 눌러서 바이오스로 진입을 해요. 바이오스 설정에 문제가 없다면 이제 부팅 순서만 CD-ROM으로 바꿔주고 포맷도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 정도 사양이라고 하면 굉장히 빠르게 설치가 진행이 되겠죠. 기대 이상으로 빠른 속도를 보여줬고요. 솔직히 SSD가 용량이 이제 얼마 안 되는데 그거를 파티션을 나눠 놓으셨더라고요. 솔직히 권하고 싶지는 않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달라고 하시니까 해드렸고 인터넷은 바로 연결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도 설치를 해드렸어요. 드라이버는 다 자동으로 설치가 된 상태예요. 아무튼 현장에서 바로 해결을 해드렸어요.